자, 됐고 공포방송 뭐 지금은 또 맛이 돼.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규모가 엄청 크구만. 살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온 곳은 보시다시피 폐교 같지만 단순한 폐교가 아니라 여러분들 들어보셨을런가 모르겠지만 휴거라고, 옛날에 지구 종말론 92년도인가 95년도인가 10월 28일날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곳에 함께 가담했던 어떤 종교단체가 되겠습니다. 예예. 한치 앞도 보이지가 않아. 4층 건물. 와, 입구서부터 이거 개쫄리네. 야, 어떻게 안에 밖에보다 안이 더 춥냐.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그런 지부가 많이 있었다더라고.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2층 올라가는 길이고. 자, 여기서 한번 들어봅시다. 추워. 계신 게라우. 계신 게라우. 봅시다. 오, 깜짝이야. 뭐 하는 데야? 냉장고? 잠시 실례 좀 하겠습니다. 잠시 실례 좀 하겠습니다. 꼭 드라큘라가 나올 것 같다. 안 열려, 안 열려. 그 거리는 쇳소리 같은 거 못 들었어? 잘못 들었나? 긁는 소리?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분명히 들었는데. 방금 뭐예요? 뭔 소리야? 방금 뭐 철판 치는 소리가. 내가 분명히 잘못 들은 게 아니라니까? 방금 둘러보고 나왔는데 여기서? 칠판 긁는 소리 같은 거, 뭐 쇠 긁는 소린가? 뭐 툭 치는 소리야? 어? 저기 거기 누구 있죠? 그 캐비닛 뒤에 누구예요? 예? 우리 얘기 한번 해볼까라? 나쁘신 분 아니제라. 얘기하기 싫소.
얘기하기 가까이. 잠깐만이라. 비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가 갈게라. 잠깐만 계시죠. 잠깐만이라. 지금 빛에 엄청 민감하고 경계가 심한 것 같으니까 누가 계시긴 해요. 제가 앞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어? 뭐야? 어? 어디 갔어? 어? 지금 카메라 잡고 들어간 순간 이거 한번 찾으러 가봐야 돼. 순간적으로 쑥 빠졌어요, 지금. 한번 찾으러 가봅시다, 여러분들. 쎄한데 이쪽으로 왔나? 어? 아, 소리 무슨 방어 소리 같은 거못 들었어? 잘못 들었나? 여기 계시지, 라오? 누구세요? 누구세요? 계시지, 라오? 커튼 뒤에 계시지, 라오? 누구셔? 뭐야, 아무도 없는데? 우리 얘기를 합시다. 우리 얘기를 해요. 장난 그만 치세요. 계시죠? 콩소리 들었어? 내 주위를 둘이나 시시 막 계속. 아까 손톱으로 커튼 긁었죠? 손톱이 너무 길어요. 내일 좀 받으세요. 분명히 여기 커튼 뒤인데 어디 계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처음에 봤던 여기 커튼 뒤에서 뭘 긁었던 망자는 기존의 망자 같은데 방금 뭉쿵 소리는 또 다른 망자가. 저 뭐야? 저기. 방금 다시 쳐다봤었는데 하나가 아니야. 방금 저 뒤에서 뭐 누가 쳐다, 한 명이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총 10? 어디 계세요?
홍어 냄새가 잠깐만. 뭐 생선 비린내 같은 게. 어? 세 분 다 계시면 우리 얘기로 합시다. 계신 게라우. 여긴가? 2층에 올라가면은 확인할 수 있는 뭔가가 다 나올 수 있겠지, 해답이. 공기가 차갑다. 와, 1층보다 2층이 더 춥네. 2층에서 뭔가 답을 찾을 수 있겠구만. 계세요? 올라왔습니다. 잠시 실례 좀 하겠습니다. 갑툭튀 하지 마세요. 와, 시끄럽다 저 앞에. 저기에서 뭔가 뛰어나올 것 같아. 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자 장난 그만 치시고 우리 얘기로 해요. 예? 여기 왜 계시는 거예요? 총 세 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다들 관계가 어떻게 되신가요? 와, 여기 가운데 쪽 오니까 와 미치겠다 이거. 한기가 장난 아니네. 오, 어? 이쪽? 뭐야? 저 문 있는 데서 뭐가 엄청 기운 장난 아닌데? 어? 잠깐만. 저 문 쪽에 지금 장난 아니야 기운. 와. 와 나온다 미쳤다. 들어다. 이거 뭐야? 아, 머리. 와. 이거 봐봐야 돼. 뭐야? 아. 뭐야 이거?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계세요? 계십니까? 어딘가 찾아보고 있어. 저기 방금 창문에서 뭐 여기 2층인데? 잠깐만. 나오세요. 잠시 실례 좀 하겠습니다. 저기 뭐야?
여기 2층인데. 원하는 게 뭐지 도대체? 화장실. 잠깐만. 아까 화장실이었잖아. 어? 어? 찾아보고 있어. 와, 저. 와, 미쳤다. 와, 저 찾아보고 있어 지금. 뭐야? 이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뭐야? 와, 여기까지 나오니까 도망치 나오니까 지금 안 따라오는 것 같은데. 와, 난 내 쫓으려고 그런 것 같네. 나를 내쫓으려고 그런 것 같아. 와, 이거 도저히 안 된다. 자신들의 영역인 줄 알고, 영역인 줄 알고 아니라 자신들의 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내쫓으네. 내쫓아. 와, 와, 얼마나 도망댕겼는가. 진짜 여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여기는 제가 진짜 감당할 수 없는 곳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세 정도 되는데 저를 내쫓으려고 해요. 막 쫓아오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건물 밖으로 쫓아내려고. 여기는 제가 진짜 감당할 수 없는 곳이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다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